때 이게 정말 이제 완성이 됐을 때그 약간 밀려오는 쾌감 같은 거는 예, 정말 너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이죠. 이게 굳기 전에 빨리 만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굳으니까. 모양이 굳어버리기 전에.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작품을 좀 가져오셨죠? 예, 좀 볼까요, 여러분? 네네. 예, 우리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설탕 예술가가 되신 임수민 씨의 작품을 좀 같이 같이 그렇게 들고 오면 아, 예, 네. 밀어 주셔야 되니까. 예. 조심해야 되니까요. 어머나! 아니, 수민 씨 꽃이 장기인가 봐요. 아까 작품도 가까이 와서 보세요. 네. 꽃이 많더니 어머 섬세해라. 일단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기쁩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좀 원숭이죠. 예, 원숭이 해라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원숭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니 이 꼬마가 저 뒤에서 계속 놀라는 거예요. 설탕이야? 저게 설탕이야? 어머 얼음인 줄 알았어. 그래서 가까이서 한번 보라고. 오세미 씨 손자가. 어때요?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 네, 좋아요. 네, 좋죠. 알았어요. 이 작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예. 네, 일단은 예. 이 케이크는요. 이제 저희가 앙트르메라고 하는 케이크인데요. 예, 예. 겉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황토색의 케이크지만 그렇죠. 자르면은 속에 여러 가지 맛이랑 색깔이 들어 있어요. 세계 대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근데 이렇게 설탕 공예하고 디저트를 같이 만드는 분이 있습니까? 예.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이런 각기 다른 분야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안을 좀 살짝 볼 수 있어요? 아, 예. 제가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자른단 말이요? 아니, 아이고, 옆에서도. 어머님들이 벌떡 일어나 나오시는 거예요? 황기순 씨. 달짝지근한 냄새가 지금. 네. 솔솔 풍겨오네요. 이거. 대단하다. 뭐 부드럽게 잘려요. 예. 예, 무스 케이크라서 부드럽습니다. 아, 무스 케이크. 오늘 그냥 내 생일 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층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안에 재료는 지금 뭐 빵 여러 가지 무스, 예, 네. 예, 과일 퓨레도 들어가고요. 예. 요 앞에 조그만 것들은 뭡니까? 요 장식도 설탕이에요? 요거는 이제 스펀지 케이크. 아, 스펀지 그렇군요. 요 햄버거 같이 생긴 건 뭐예요?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이렇게 작은 케이크류는 뿌띠가또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잘 봤습니다. 저는 예. 아마 방학 중인 학생들도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수민 씨 학창 시절처럼 참 힘겨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수민 씨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었고 이런 학생들이 저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면은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으면은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네. 아, 멋있다. 정말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580의 4번, 티버 4번입니다. 네. 예. 자, KBS